뽀로로! 장난감을 치워요. 크롱, 뭐 찾아? 부부, 잠깐! 크롱? 장난감은 정리해야지! 크롱... 친구들, 크롱이 장난감을 잔뜩 어질렀어! 어떻게 해야 할까? 깨끗하게 장난감을 치운다! 좋아! 또 어지를 건데 뭐하러 치워? 장난감을 치운다! 싫어! 친구들의 선택은? 좋아, 싫어 중에 골라봐! 하나, 둘, 셋! 좋아! 장난감을 치운다! 크롱, 친구들 말대로 할 거지? 안녕! 안전지킴이 에디요원! 패티요원입니다! 오, 장난감을 치우고 있었군요! 크롱, 크롱!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친구들도 도와줄 거죠? 고마워요! 다 먹은 요구르트병 어디에 넣을까요? 잘했어요! 로봇, 어디에 넣을까요? 맞아요! 동화책, 어디에 넣을까요? 오, 대단해요! 잘했어요, 크롱!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 즐겁게, 더 빨리 정리할 수 있어요! 크롱! 친구들도 같이 해보자! 방안이 너무 어지러워! 어떡하지? 어지러워질 어지러운 지저분한 내 방. 친구들! 괜찮아. 내가 정리 잘하는 법을 알려줄게! 잘 보고 따라해봐! 여기저기 장난감은 하나, 둘, 셋! 제자리에 차곡차곡 구기구기 똑같이는 꼭꼭꼭 빨래통이 쏙쏙 반짝반짝 청소하면 엄마도 좋아해요! 엄마도 좋아해요. 참 잘했어요. 차곡차곡
쌍쌍쌍 예! 친구야 안녕. 나랑 정리송 들으면서 우리 같이 정리왕 돼볼까? 뽀로로와 크롱이 포빈의 집에 놀러 가고 있어요. 어? 아무도 없네.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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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크롱, 가자. 가자니까. 크롱,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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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크롱, 너. 크롱, 여기서. 낚시 정말 재밌었어. 여기서. 해봐. 거기 서라고. 뽀로로 크롱. 뭘 뭐 하는 거야? 얘들아 그만해. 너 잡히기만 해봐. 거기 서. 포비, 포비 괜찮아? 괜찮아. 저런 포비의 탁자가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뛰지 말랬잖아. 포비 미안해. 괜찮아. 탁자는 내가 다시 고치면 돼. 그날 밤 포비는 부서진 탁자를 열심히 고쳤어요. 탁자는 다 고친 건가? 고친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포비, 포비. 어? 해리 왜 불렀어? 호비, 탁자가 더 엉망이 됐잖아. 나는 괜찮은데. 아주 튼튼하고 좋아. 좋긴 뭐가 좋아? 호비, 해리. 우리 왔어. 안녕. 어서 와, 얘들아. 어휴, 안녕. 어? 탁자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모양이 조금 이상한데? 그게... 나랑 크롱 때문에 탁자가 부서졌었거든. 포비가 고쳤나 봐. 크롱크롱. 그런데 새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좋겠어. 그래 포비, 이건 버리자. 그게... 어?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아, 포비한테 미안해서 우리가 빵을 만들어 왔어. 크롱크롱. 우와, 맛있겠다. 우리 얼른 빵 먹자. 얘들아, 맛있게 먹어. 접시들이 다 기울어졌어. 이게 뭐야? 포비, 이것 봐. 불편하잖아. 미안. 아, 이렇게 들고 먹으면 돼. 불편해서 빵도 제대로 못 먹었어. 나도. 포비는 왜 안 버리려 하는 걸까? 그 탁자가 정말로 좋은가 봐. 크랑크랑. 아, 그럼 우리가 똑같은 탁자를 만들어서 선물하는 건 어떨까? 와, 에디, 좋은 생각이다. 맞아. 다음 날 포비와 해리는 낚시를 하러 집을 나섰어요. 해리,
어서 가자. 재밌겠다. 어? 친구들이네요. 뭘 하려는 걸까요? 어? 어? 와, 크다. 축하해, 포비. 우리가 탁자를 새로 만들어서 갖다 놓을게. 낚시를 마친 포비와 해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포비가 새 탁자를 보면 정말 좋아할 거야. 해리,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어? 집에 가면 알게 될 거야. 짜잔! 우리가 포비 주려고 만든 탁자야. 마음에 들어? 우와, 마음에 쏙 들어. 고마워, 얘들아. 뭐해? 그런데 예전 탁자는 어디 있어? 뽀로로가 버린다고 가져갔는데. 뭐? 안 돼! 됐다! 이제 돌아가자. 크랑크랑. 뽀로로! 크롱! 이 소리는? 거기 있구나! 아이고, 숨차라. 어딨지? 찾았다! 가져갈게! 따라가자! 가져온 거야. 그게 이 탁자는 추억이 많아서 버릴 수 없었어. 추억? 해리, 이것 좀 볼래? 뭔데? 이거 말이야. 어? 이 크레파스가 아직도 여기 있었네? 크레파스? 예전에 포비랑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제 검은색으로 코하고 눈만 칠하면 되겠다.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거야? 해리, 무슨 일이야? 크레파스가 틈 사이에 빠져버렸어. 아, 내가 한번 꺼내볼게. 어? 내 손가락은 들어가지도 않잖아. 미안. 검은색 크레파스가 꼭 필요한데.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바로 그때 해리가 그려준 그림이야. 우와! 포비 코가 빨간색이야. 정말 재밌다. 나도 이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들어. 너희들도 그려줄게. 좋아. 그리고 에디와의 추억도 있어. 나? 에디가 이 탁자의 다리를 고쳐줬잖아. 포비 알고 있었어? 그러고 보니 이 다리만 색이 다르네? 크랑크랑. 그게 포비한테 새 발명품을 보여주려고 왔었는데 와, 어떡하지? 발명품이 고장나서 탁자 다리를 망가뜨리고 말았어. 포비가 알면 화낼 텐데. 나무를 구해서 몰래 고쳐놔야겠다. 그럼 포비도 눈치 못 챌 거야. 자, 이러면 안 들리겠지. 그날 밤에 몰래 와서 고쳐놨었어. 그랬구나. 포비가 모를 줄 알았는데. 에디가 놀랄까 봐 일부러 자는 척하고 있었어. 그랬구나. 정말 미안해. 괜찮아. 다 추억이 됐는걸. 그리고 이 탁자 우리가 같이 만들었잖아. 아, 그랬었지. 맞아. 포비, 해리. 너희 왔구나. 안녕. 어, 포비, 뭐 하는 거야? 탁자를 만들려고. 다 같이 사용할 큰 탁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너희가 자주 놀러오잖아. 고마워. 크랑크랑. 얘들아, 그럼 우리가 도와주는 게 어때? 좋아. 나도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 얘들아. 친구들은 포비와 함께 열심히 탁자를 만들었어요. 고마워. 너희가 도와줘서 금방 만들 수 있었어. 와. 아, 얘들아 잠깐만. 자, 이렇게 하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야. 우와, 좋은 생각이다. 그럼 우리도 찍어볼까? 좋아. 난 여기. 그럼 난 여기. 내 발은 작으니까 많이 찍을 거야. 봐, 아직도 여기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러네, 여기에 우리의 추억들이. 또 부서졌네. 아쉽긴 하지만 이제 정말 탁자를 더 고쳐쓰긴 어렵겠다. 아, 그럼 이 탁자 내가 가져가도 돼? 고마워, 포비. 로디. 우린 갈게. 우리도 갈게. 이것도 가져가야지. 포비야. 너희들 왔구나. 안녕. 자, 이거 선물이야. 선물? 뭔데? 우와. 친구들이 포비에게 선물한 상자 안에는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우와, 낡은 탁자를 상자로 만들었네. 얘들아. 이렇게 하면 버리지 않아도 되잖아. 맞아. 정말 고마워, 얘들아. 뭘. 포비에게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겨있는 상자가 생겼어요. 어딨지? 이거, 이것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어지른 거야? 이여자 깨끗이 깨끗이 담아 담아 장난감 담아요. 쏙쏙쏙쏙 하나씩 하나씩 우리 함께 정리해봐요. 인형은 여기 여기 자동차 저기 저기 루피와 패티가 숲으로 소풍을 왔어요. 날씨 정말 좋다. 응, 나오길 잘했어. 어? 루피, 저기 봐. 응? 우와, 사과다. 너무 높이 있어. 나한테 방법이 있어? 응? 조금만 기다려. 으쌰. 욕, 욕, 욕.
어서 사과를 담자. 응, 알았어. 이 녀석들! 감히 내 사과를 훔쳐? 누구세요? 사과나무 주인이다. 주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소용없어. 내 사과를 훔쳤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 녀석들! 혼내주겠다. 얌전히 있어. 이런... 우리 갇혀버렸어. 조용히 해. 계속 떠돌아대면 혼내줄 거야. 이제 어쩌면 좋지? 걱정 마. 방법을 찾아보자. 아니야. 다시 집에 못 갈 거야. 루피를 어떻게 달래주지? 아, 그래. 루피,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응? 공주님도 나오는 이야기야. 공주님? 무슨 얘긴데? 잘 들어봐.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숲속 작은 집에 뽀로로가 살고 있었어. 뽀로로에게는 심술궂은 형들이 있었지. 휴, 청소 끝. 저기 청소 다 했는데 나도 같이 놀면 안 돼? 안 돼! 뽀로로의 심술쟁이 에디 형은 안 된다고 소리쳤어. 왜? 왜냐하면 뭐? 왜냐하면 넌 이걸 지워야 하거든. 아, 그새 낙서를 하다니. 크랑크랑. 여기도 치워야겠다. 크랑크랑. 어떡해, 매일 청소만 하고. 맞아. 응? 뽀로로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고? 응. 루피,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정말? 빨리 들려줘. 그래, 알았어. 그러던 어느 날 뽀록뽀록 왕국에서 초대장이 도착했어. 크랑크랑. 이게 뭔데? 뽀롱뽀롱 왕국 무도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재밌게 그랑크. 저기, 나도 가면 안 될까? 그래, 청소 다 하면. 그랑크랑. 응, 알았어. 그럼 먼저 집 앞부터 치워. 이젠 우리 무도회 갈 준비를 해볼까? 그랑. 무도회에 가고 싶은 뽀로로는 열심히 청소를 했어. 휴, 다 했다. 이제 가도 되겠지? 이게 뭐야? 우린 먼저 갈게. 청소 다 하면 와라. 뽀로로 어떡해. 애들이랑 크롱 너무한다. 그치? 아주 나쁜 형들이라니까. 뽀로로 불쌍해. 응. 근데 우리도 불쌍해. 집에도 못 가고. 그래서 뽀로로는 어떻게 됐는데? 그때 뽀로로 앞에 털복숭이 요정이 나타났어. 털복숭이 요정? 응, 너처럼 털이 많고 커다란 요정이야. 나도 가고 싶었는데. 뽀로로. 실망하지 마. 누구세요? 난 너를 도와주기 위해 온 요정이야. 요정이라고요? 그렇다니까. 이제 너도 무도회에 갈 수 있어. 정말요? 어떡해요? 이렇게 수리수리 술술술. 얍. 우와! 이게 다가 아니라고. 이게 좋겠다. 자, 수리수리 술술술. 얍. 이걸 타고 무도회에 가면 늦지 않을 거야. 고마워요, 요정님. 그럼 다녀올게요. 아참, 12시 전에 꼭 돌아와야 해. 그땐 마법이 풀리니까. 네.
그럼 들어가 볼까? 모두 즐거운가 봐. 응, 무도회 열길 잘한 것 같다. 야호! 저 왕자님은 누구지? 정말 잘 친다, 그치? 응, 우리도 가보자. 그래. 와! 도대체 누구야? 저, 춤 정말 멋졌어요. 별거 아니에요. 12시다. 그럼 저기만. 왕자님! 땡, 땡. 그렇게 뽀로로는? 왜 멈추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데? 배가 고파서 도저히 이야기를 못하겠어. 그래? 그럼 내가 요리해줄게. 잠깐만! 아, 잘 먹었다. 응, 맛있었어. 이제 빨리 이야기해줘. 그래. 12시가 되자 뽀로로는? 늦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빨리 가야 해! 왕자님! 어디로 간 거지? 어? 이건 왕자님이 신었던 건데? 며칠 후 공주님의 신하들이 뽀로로네 집을 찾아왔어. 계십니까? 누구세요? 그랑? 저희는 뽀롱뽀롱 왕국의 신하들입니다. 공주님이 이 구두의 주인을 찾고 있어요. 네? 아, 그건 제 거예요. 그랑! 그랑, 그랑! 어? 이거 내 거 맞는데? 에이, 들어가! 됐다! 딱 맞죠? 자, 벗겨졌네. 아이고. 아무래도 여긴 주인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이만. 저기 제가 다시 한번 신어볼게요. 네? 뭐야? 이럴 때 뽀로로는 대체 어딜 간 거야? 글쎄, 못된 형들이 뽀로로를 집안에다 가둬버렸어. 우리처럼. 우리처럼. 그런데 털복숭이 요정이 다시 나타나서 뽀로로를 풀어줬지? 우와, 정말? 풀려난 뽀로로는 신하들에게 달려갔어. 저기요! 잠깐만요! 어떻게 만 거야? 그럼! 저도 신어볼게요. 그래요. 여기요. 드디어 찾았어! 왕자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패티 공주님은요? 네? 사실은 저 패티 공주님한테 반했거든요. 뭐라고요?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네, 저도요. 치, 너무해. 저랑 춤추실래요, 공주님? 좋아요.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끝.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야. 모두 행복해서 기쁘다. 그치? 응. 아니야. 우린 하나도 안 기뻐. 맞아. 하나도 안 기뻐. 왜? 집에도 못 가고. 이야기처럼 우리한테도 요정이 나타나면 좋겠어. 이야기처럼? 그럼 내가 요정이 돼서 널 도와줄게. 정말? 자, 어서 나와. 고마워. 이만 가볼게. 잘 있어. 아, 잠깐만. 이건 선물이야. 와, 고마워요, 요정님. 뭘? 잘 가. 또 놀러 와. 응, 안녕. 패티의 이야기 덕분에
두 친구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로디의 소원! 에디, 나 왔어. 내가 똑똑 박사 에디다. 에디, 뭐해? 에디! 어? 뭐해? 로디! 아우! 왜 그래? 아, 너무 아파. 아프다고? 왜? 그냥 너랑 부딪혔으니까 아프지. 그런데 아픈 게 뭐야? 아픈 거? 이렇게 혹이 나는 거야. 아, 아픈 건 혹이 나는 거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야? 도빈에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아, 가자. 자. 왜 그래? 죽어서 기침한 거야. 기침? 에치. 나는 기침이 왜 안 나오지? 왜냐면 그건 추운 건 어떤 느낌이야? 어떻게 설명하지? 아, 늦겠다. 빨리 가자. 에디. 보비야. 들어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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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와. 에디도 왔으니 음식을 가져올게. 에디, 이거 받아. 아, 맛있겠다. 어디? 와, 정말 맛있다. 맛있다고? 안 돼. 아, 시원해. 그럼 이건 이것도 안 돼. 아, 잘 먹었다. 나도 먹어보고 싶다. 아, 점심도 다 먹었고 오랜만에 수영하러 갈까? 좋아, 가자. 수영이라고? 뽀로로와 크롱, 에디는 로디와 함께 수영을 하러 바닷가에 왔습니다. 공이네. 로디! 응? 공 좀 던져줄래? 좋아, 간다. 야! 재밌겠다. 나도 친구들하고 수영하고 싶다. 야! 언제나 즐겁게 고데기 엄마 펭귄 버터로. 로디!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어? 벌써 해가 졌네. 그만 돌아갈까? 그래. 어, 로디, 빨리 와. 에디와 로디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졸려. 졸려? 졸린 건 뭐야? 그건 잠을 자고 싶은 거야. 잠? 잠은 왜 자는 건데? 그건 꿈을 꾸기 위한 거야. 꿈을 꾼다고? 꿈은 어떤 거야? 아, 그건 넌 어차피 로봇이라 잠도 못 자고 꿈도 못 꿔. 난 잠도 못 자고 꿈도 못 꿔. 그래. 아, 졸려서 난 그만 잘게. 그래, 잘 자. 어떻게 했지? 이게 아닌가? 나는 왜 할 수 없는 게 많은 걸까? 나도 친구들처럼 되고 싶다. 로디야! 아직도 자고 있는 거야?
일어났어? 에디? 아우, 괜찮아. 너무 아파. 어? 아프다고? 어? 야. 와, 로디, 왜 그래? 이게 나야? 아, 혹이 나 있네. 진짜로 혹났어. 우와, 로디가 다른 친구들처럼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응, 소원이 이루어졌나 봐. 와, 신난다. 야호, 내가 변했다. 변했어. 아, 진짜 아프다. 내가 정말 친구들처럼 됐나 봐.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넌 원래 그랬잖아. 잠꼬대?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무렴 어때? 변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가자! 그래. 멈춰! 어? 뭐? 오, 나 기침했다. 새삼스럽게 기침 가지고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얘들아, 안녕! 어서 와! 로디, 왜 거기 서 있어? 여기 앉아! 나도? 어서 앉아! 내 레디 옆에 앉았잖아! 아, 맞다! 그랬지? 깜빡했네! 와, 먹을 게 이렇게 많아! 로디, 많이 먹어! 샌드위치는 이런 맛이구나! 정말 맛있다! 로디! 그럼 이번엔... 와! 이것도 정말 맛있다! 다른 것도 먹어봐야지! 와! 이것도 맛있네! 이것도! 와! 잘 먹었다! 왜 저러지? 그러게... 아, 이런, 내가 다 먹어버렸네. 무지 맛있어서 그만. 괜찮아. 우리 이제 수영하러 갈까? 그럼 가자. 수영이라고? 뽀로로와 크롱, 에디와 로디는 수영을 하러 함께 바닷가에 왔습니다. 에디, 로디, 빨리 들어와. 알았어, 로디 가자. 야호! 로디 왜 안 들어와? 준비 운동 좀 하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따 들어갈게. 얼른 들어와. 그럼 난 가보실까? 난 수영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날 뻔했다. 왜 이러지? 난 수영 못하는데 가라앉는다. 왜 그래? 만능 튜브가 고장났어. 어떡하지? 여기! 어떡해! 에디, 내가 구해줄게! 에디가 가라앉고 있어요. 에디! 에디를 구해야 해! 로디는 에디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수영을 했습니다. 에디... 로디, 괜찮아요! 괜찮아, 로디? 에디는? 나 여기 있어, 로디! 에디, 괜찮아? 구해줘서 고마워. 나는 에디가 큰일 나는 줄 알고. 울지 마, 로디. 이제 괜찮아. 눈물?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니. 이제 돌아가자. 로디, 잘 자. 잘 자. 추워. 아, 이게 추운 거구나.
오늘 정말 즐거웠어. 진짜 행복한 날이야. 로지! 에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 안녕! 에디, 어제 물에 빠졌었잖아. 몸은 어때? 괜찮아? 어? 무슨 소리야? 난 계속 집에 있었는데. 그래? 왜 그래? 아니야. 내가 꿈을 꾼 것 같아. 너는 로봇인데 어떻게 꿈을 꿔? 그러게.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지. 가자. 어, 같이 가! 근데 정말 꿈을 꾼 거야? 글쎄. 로디는 꿈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어요. 로디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요. 크롱의 작은 친구. 화창한 아침, 뽀로로와 크롱이 통통이네 집에 가고 있어요. 안녕. 안녕. 우리 놀러 왔어. 크랑 크랑. 잘 왔어. 마침 숲으로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재밌겠다. 크랑. 숲에는 신기한 약초들이 정말 많았어요. 자. 그게 뭐야? 아주 귀한 마법 약초야. 크랑 크랑. 그래, 크롱도 한번 해봐. 크랑크랑크랑. 그게 뭐야? 잘 보라고. 괜찮아? 이거 좀 태워줘. 잠깐만. 아하, 이건 나무에 사는 애벌레야. 크랑 크랑. 자, 여기. 크랑 크랑. 애벌레라고? 크랑 크랑. 집에 데려가서 키우자고? 크랑 크랑. 그래. 애벌레가 좋아하는 나뭇잎만 있으면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크랑! 크랑! 잠깐, 크롱! 뽀로로와 크롱은 새 친구 애벌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접시에서 안 나오게 해야 해, 크롱. 이름을 지어주자고? 꼬물꼬물 기어다니니까 꼬물이! 까물? 어? 까물 까물? 크랑! 까물? 까물 까물? 너무 가까이 오지 마, 크롱! 이렇게 꼬물이와 함께한 첫날 밤이 깊어갔어요. 배고프다 그랬다고? 크랑! 크랑! 자, 꼬물이가 나뭇잎을 좋아한다고 했지? 크랑. 그럼 나는 더 자러 간다! 크랑! 또 왜? 크랑! 크랑! 오, 나뭇잎 색깔로 변했네? 신기하다! 크랑!
코끼가 과자 먹으러 오라고 했었는데 가자 크롱! 크랑! 크랑크랑 뽀로로와 크롱이 꼬물이와 함께 루핀의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안녕! 안녕! 우와! 그냥 맛있겠다! 그냥... 정말 맛있다! 어? 어? 그게 뭐야? 꼬물. 꼬물이? 우와, 귀엽다. 애벌레였구나. 그런데 애벌레는 어디서 난 거야? 통통이네 숲에서 왔어. 크롱이 자꾸 키우자고 해서. 키울 거라고? 앞으로 더 커질 텐데. 집이 필요하겠는걸? 커진다고? 그럼 어쩌지? 꼬물이는 따로 집이 없는데. 그럼 걱정 마. 내가 멋진 집을 만들어 줄게. 고마워 에디. 잘됐다. 이 정도 가지고. 꼬물이는 알에서 깨어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럼 집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따 찾으러 와. 잘 부탁해, 에디. 크랑크랑. 잘 가. 어디 보자. 어, 잠깐 얘들아. 어이, 괜찮겠지? 집으로 돌아온 뽀로로와 크롱은 꼬물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잘 올라가네. 그럼 이것도. 우와! 오! 안돼! 크랑크랑. 다행이다. 크랑크랑크랑. 응, 꼬물이 데려오길 잘한 것 같아. 크랑크랑. 어, 꼬물이가 배고픈가 봐. 크랑크랑. 나뭇잎이 다 떨어진 거야? 크롱. 어, 크롱. 어, 그럼 통통이네 숲에 갔다 오자. 크롱. 크롱. 빨리 가자, 크롱. 꼬물 크롱. 숲에 도착한 뽀로로와 크롱은 꼬물이가 좋아하는 나뭇잎을 열심히 모았어요. 크롱. 이 정도면 충분해. 크롱. 크롱. 없어졌다고? 아무리 찾아도 꼬물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 꼬물인가 봐. 어, 그런데 왜 이렇게 딱딱해졌지? 크랑크랑. 크랑크랑. 꼬물아, 나뭇잎 따왔어. 크랑. 아, 에디는 뭔가 알지도 몰라. 크랑. 가보자, 크롱! 다 됐다! 꼬물이 집 완성! 에디! 크롱! 크롱! 꼬물 크롱! 꼬물이가... 아, 꼬물이가 좀 이상해졌지? 크롱! 맞아! 딱딱한 껍데기 속에 들어가서 꼼짝도 않고 말이야. 크롱! 크롱! 그럴 줄 알았어. 에헴, 그보다도 내가 만든 이 꼬물이 집은 말이지. 크랑크랑. 어, 잠깐, 꼬물이 집이랑 책이 있어야 돼. 지금 집이 문제가 아니야. 역시. 에디, 꼬물이는 괜찮은 거야? 크랑크랑. 어, 꼬물이는 지금 번데기로 변한 것뿐이야. 번데기? 그게 뭔데? 에헴, 그게 뭐냐면 애벌레가 더 큰 벌레가 되려면 이 번데기 속에서 잠을 자야 한대. 그럼 꼬물이는 괜찮은 거지? 크랑크랑. 아, 자고 있다고 했지?
그럼 조용히 해야지. 왜 이러지? 꼬물아, 무사했구나. 크라. 잠깐, 꼬물이는 혼자 힘으로 나와야 해. 걱정 마, 잘할 수 있을 거야. 꼬물아, 힘내. 꼬물, 우와. 나비가 됐어. 어찌다. 정말 예쁘다. 꼬물이가 추운가 봐. 나비는 따뜻한 곳에서 살아야 해. 뽀롱뽀롱 숲은 꼬물이가 살기엔 너무 추워. 뽀로로와 친구들은 꼬물이를 처음 만났던 숲으로 갔어요. 꽃도 많고 바람도 적당해. 여기가 좋겠어. 꼬물아. 그냥.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꼬물이는 팔랑팔랑 숲으로 날아갔어요. 잘가! 너무 아쉬워하지 마. 숲에 오면 다시 볼 수 있잖아. 안녕, 꼬물아. 친구들도 숲속에서 꼬물이를 보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뽀롱뽀롱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뽀롱뽀롱! 뭐야야? 크랑크랑! 뭐? 너도 해보고 싶다고? 크랑크랑! 에이, 안 돼! 고장 날지도 모른단 말이야. 크롱, 뭐 하는 거야? 크롱이 블록성을 그리고 있군요. 크롱, 이거 가지고 놀래. 크롱. 뭐, 싫으면 말고. 아하! 크롱! 알았어. 재밌는데? 한 번 더 해볼까? 오! 미안해, 크롱. 크롱!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무슨 일이야? 으이구, 또 싸우는 거야? 크랑 거야야! 실수란 말이야! 그만 싸우고 우리 루피네 집에 가자. 루피가 과자 먹으러 오라고 했잖아. 어? 과자? 자, 맛있는 과자가 나왔습니다. 역시 루피야. 맛있다. 다 먹었네. 맛있다. 미안, 남긴 건 줄 알았지. 빨리야! 크롱! 크롱이 화가 많이 났나 봐. 맞아. 응, 나라도 화났을 것 같아. 그런가. 뽀로로는 크롱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어요. 크롱! 화장실에 있나? 크롱!
아직도 화났나 보네. 아! 이렇게 하면 크롱 화가 풀리겠지? 크롱, 재밌지? 아깐 내가 미안. 재미없었어? 크롱, 어디 가는 거야? 크롱, 포비 크롱. 포비네 집에 가서 잔다고? 크롱, 크롱. 미안해, 크롱. 놀래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사과까지 했는데. 맘대로 하라고! 크롱은 뽀로로에게 화가 나 포빈의 집으로 갔어요.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무슨 일이야? 크롱, 크롱. 우리 집에서 자겠다고? 크롱, 아직도 뽀로로한테 화난 거야? 크롱. 크롱, 그러지 말고 뽀로로랑 화해하는 게 어때? 그래. 크롱, 크롱. 어떡하지? 어쩔 수 없지.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 크롱. 크롱, 크롱, 크롱. 그래도 내일은 뽀로로랑 화해해야 돼. 크롱, 크롱, 크롱. 계속 여기서 산다고? 크롱.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늦잠 잤네. 아직도 자, 크롱? 포빈의 집에서 잔다고 했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 흥! 알 게 뭐야! 뽀로로! 크롱! 안녕, 뽀로로. 안녕. 자, 과자 가져왔어. 근데 크롱은 어디 갔어? 정말? 안 보이네. 어제 장난 좀 쳤다고 포비네로 가버렸어. 과자 때문에 싸우길래 둘이 먹으라고 갖고 온 건데. 뽀로로, 크롱하고 화해해. 내가 왜? 어? 혼자 있으니까 좋기만 한데. 과자! 우와, 맛있겠다. 혼자 다 먹어야지. 고마워, 루피. 뽀로로는 정말 괜찮은 걸까? 패티, 이리 와봐. 같이 가. 어떤지 한번 볼까? 크롱. 역시 좀 전엔 뽀로로가 괜찮은 척 한 거였어. 그러게, 크롱이 없어서 힘이 없나 봐. 크롱한테 가는 거겠지? 그럴 거야. 다행이다.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아, 이게 아닌데. 무서워. 저 좀 구해주세요. 제발. 해리, 이럴 때 노래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알았다고. 이번엔 내가 해볼게. 덤벼라, 슈퍼 영웅 크롱. 보비, 그게 뭐야? 너무 어색하잖아. 그래? 악당이 되는 것도 쉽지 않네. 자, 덤벼라, 슈퍼 크롱. 크롱, 크롱. 슈퍼 레이저다. 크롱. 잠깐, 잠깐. 악당은 더 무섭게 생겨야 하는데. 기다려봐. 짜잔.
진짜 딴 거 같지? 크롱, 갑자기 왜 그래? 그러게. 뽀로로는 크롱을 만나러 보빈의 집으로 갔어요. 나 없이도 재밌게 노네. 치. 뽀로로! 여기 있었구나. 우리 썰매 경주 할래? 썰매 경주? 그런데 크롱은 어디 있어? 그게... 크롱? 없어도 돼. 혼자 할 수 있어. 그래? 근데 들고 있는 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언덕에서 봐. 크롱, 크롱. 그만하자고? 크롱, 왜 그래? 방금 전까지 그렇게 웃더니. 혹시 뽀로로 생각이 나서 그래? 크롱! 얘들아! 크롱, 뽀로로 안 왔어? 크롱. 이상한데? 크롱이 없어서 그런지 뽀로로가 힘이 없어 보였어. 크롱. 뭐야, 크롱! 뭐야, 뽀로로가 크롱의 그림을 멋지게 완성해 놓았네요. 뭐야야. 뭐야야. 그림 안 잡았다. 안 되겠다. 크롱, 로봇팔을 쓰자. 크롱. 크롱이 없지. 우리가 이겼지? 크롱이 있었으면. 어?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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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야! 크롱! 크롱! 왜 혼자 탔냐고? 네가 늦게 와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졌단 말이야. 크롱! 크롱! 다시 하자고. 그래, 좋아. 좋아. 그럼 출발하자. 그럼 지금이야. 안 돼. 뽀로로와 크롱이 드디어 화해를 했네요.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